이 충격적인 영상들은 바로 얼마 전 틱톡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던 피유얼 팬츠 챌린지, 바지에 오줌 지르기 챌린지이다. 이 정신나간 챌린지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 미국 캔자스주에 살고 있는 리암 와이어였다. 리암이 피유얼 팬츠 챌린지를 처음 시작한 이유는 다름 아닌 실험을 위해서였다고 한다. 리암이 실험해보려고 했던 것은 틱톡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거나 틱톡에서 유명해지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챌린지로 포장해서 무분별하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또 그걸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걸 보고 나서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정신나간 챌린지까지 따라하게 되는지 실험을 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리암은 상식적으로 절대 유행이 될 수 없어 보이고 아무리 중증의 관심종자라도 결코 쉽게 따라할 수 없을 만한 자기 바지에 오줌을 싸는 피유얼 팬츠 챌린지를 시작해보기로 한 것이었다. 설마 이따위 챌린지도 따라할까? 라고 생각한 리암의 예상과는 달리 리암의 피유얼 팬츠 챌린지 영상은 3일 만에 조회수 300만을 돌파했고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수십 명이 챌린지를 따라하게 됐다. 물론 피유얼 팬츠 챌린지 유행은 오래가지 못하고 끝나버렸지만 잠깐이나마라도 이런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챌린지가 틱톡 내에서 유행을 했었다는 사실은 믿기 힘든 수준을 넘어 믿기가 싫을 정도이다.